안녕하세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장 경제외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기에 강한 경제외교안보 전문가 박선원입니다. 아버님께서는 6.25 참전용사로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늘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지만 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군부독재에 치하해서 치열한 대학생 시절을 보냈고 국제정세 분석에 파고들면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을 거쳐 영국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참여정부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대표로서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3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6.15 5주년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복귀와 핵포기 발언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때 제가 꾀주머니다, 제갈량이다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협력투자유치특별보좌관 시절에 UN의 신생산화기관인 녹색기후기금 GCF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인천과 서해에 안보 효과를 가져오고 에너지 환경 분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위에서 박성환 박사와 함께 일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를 책략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박사가 미국, 중국을 오가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개척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저는 박성환 박사가 이 일의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민주당 인재로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혹자는 지금이 임진왜란과 같다고 합니다. 무능한데 성격도 모질었던 당시 왕이 선조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북선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수많은 이순신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 번영을 위해 안보 분야 최일선에서 싸울 것이며 경제를 살리는 데도 힘을 더할 것입니다.